새벽 2시 40분. 어? 새벽에 설거지를 해? 뭔가 일이 많았었나 보다.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. 지쳐 보이는데. 응? 응? 왜 침실에서 안 재우시고? 한숨을. 그러니까요. 무슨 일이 있나 봐요. 진짜 괴롭지. 힘들죠. 힘들 거야. 힘들지.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네요. 어떡해. 아, 진짜 잘 잤다. 진짜 잘 잤다. 아, 날씨 기가 막히네. 아이고. 왜 여기서 누워 있어?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보도. 진짜. 아, 뭐 들어가서 자. 들어가서 자다가 괴로워서 나왔는데. 왜 왜? 여보, 진짜 코 너무 심하게 골아. 더 이상 못 참겠다니까, 진짜. 아, 내가 코 건다고? 아, 되게 심하게 골아. 나 자기야, 성수 때도 내 룸메이트 코 골면 내가 혼냈는데. 나는 코 절대로 안 골아요. 왜냐면 잘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예민하다, 좀 민감하다, 그거를. 본인 절대 모르는구나. 코 고는 사람 잘 모르죠. 생각해보니까 자기랑 결혼해서 약속했잖아. 코 안 골고 반듯하게 자겠다고. 그러니까. 진짜? 그때는 이상형에 가까웠다니까, 여보. 잘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면 아침에 그대로 자고 있어, 여보가. 그랬다니까.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, 지금은. 무슨 기사 핫도그 삶아 먹은 것처럼 본다니까, 여보. 아, 이 사람이 요즘 갱년기 왔나. 야, 이게 왜 이래. 아이, 하여튼 뭐. 오늘 아침 뭐야, 여보? 아, 뭐야. 아침 뭐야, 아침? 아침 짜장면 시켜, 안 시켜, 사람들. 거의 최근 2년은 잠을 그렇게 못 자고 있어요. 지금 화리가 학교에서 오면 11시예요. 그러면 12시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막 하거든요. 그러면은 2시 반, 뭐 3시에 자도 6시 반에만 일어나면 되거든요. 그러면 3시간 반을 쭉 자면 되는데 그 3시간 반도 지금 저희 남편 코골이 때문에 1시간 반, 뭐 2시간 밖에 못 자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너무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. 아. 절대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너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저 현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크게 들려요. 여보? 원래 코 고는 분도 숙면을 못 취한다고 그러고 들었는데 그래도 전혀 안 깨고 잘 코를 계속 굴면서 주무신다. 아, 저럼 진짜 잠 못 자는 거지. 엄마 뭐해? 하철이. 왜? 나와 있어. 새벽 2시네.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코를 탱크 지나가는 거 같던 것 같아. 끝까지 또 자기 안 본다고 우긴다 나한테. 엄마한테 예민해서 그런데. 아침에는 갱년기를 그래요. 코는 코골이고. 자리가 너무 조막하게 찜어져갖고. 아, 진짜 잠 못 자고 괴롭고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. 진짜 입을 이렇게 닫으면 코 고는 소리가 안 난다. 진짜? 입을 닫으면 솔직히 말해서 코를 안 골 수도 있겠다. 입이 한번 붙여보자. 한 가보자. 아, 화낼 것 같긴 한데. 화낼 것 같긴 한데. 아, 이렇게 들어도 큰일 거다. 가자. 딱 좀 벌려줘. 깼어.
어이구. 아, 그냥 잡아라. 와, 진짜. 뭐 하는 거야, 자는데. 왜 자는데 저런 화나지? 지금 내일 통화 좀 피곤해 죽겠어, 진짜. 아파, 안 거라. 야, 아파, 안 거라. 저 방법은 본인이 부지부지하는 수밖에 없다. 아...